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쌍용의 G4 렉스턴입니다. 이 차량 2018년식 약 78,000km 주행한 차량인데요.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 성능 기록부 보셨는데요. 이 차량 단순 교환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하부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뒷바퀴 타이어 트레드 측정해 보겠습니다. 8mm 신품급 기준으로 이 차량 2.9mm 정도 나오네요. 약 35%의 타이어 트레드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앞바퀴도 타이어 트레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바퀴 타이어 트레드는 4mm 정도 나오네요. 약 50%의 타이어 트레드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는 것 양쪽 모두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바퀴 안쪽으로 보시면 바퀴 안쪽에 등속 조인트 찢어진 부분 없고요. 볼 조인트들 유격 이탈 없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반대쪽도 등속 조인트와 볼 조인트들 유격 이탈 손상 없이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쪽으로 가장 중요한 엔진 미션 쪽 보실 건데요. 먼저 엔진 오일 팬 보시면 이 차량 미세한 오일 찍혀 있었는데 왼쪽에 보시면 약간 젖은 부분 보입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미션 쪽은 미션 오일 팬 포함해서 누유흔적 없이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쪽으로 바디 프레임 보셨을 때 말끔한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머플러 보시면 유리한 변색은 있지만 터진 부분 없이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 하부 상태 엔진 오일 팬에 미세한 오일 있는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다른 부분 말끔한 컨디션 확인하셨습니다. 이어서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 엔진룸 보시면 전반적으로 말끔한 모습 보실 수 있겠는데요. 사이사이로 엔진 쪽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서 보셨을 때는 엔진 쪽 누유흔적 없이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일 체크기 통해서 엔진 오일 상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1.1% 나오고 있는데요. 이 차량 엔진 오일은 한번 점검 받으시고 교체하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왼편으로 보면 냉각수 있는데요. 냉각수 적정량 채워져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오른쪽으로 브레이크 오일 있습니다. 브레이크 오일 보셨을 때 옆에서 보셔도 적정량 채워져 있고요. 뚜껑 열어서 보셔도 깨끗하게 적정량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시면 스티어링 오일도 적정량 채워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 엔진룸 준수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엔진 오일만 한번 점검 받으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 엔진과 미션 상태 점검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엔진 쪽 고장 코드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고장 코드 감지 안 됨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엔진 부조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래프 보시면 일자로 쭉 나가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수치 플러스 마이너스 55차 범위 이내에서 움직이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 엔진 부조 없는 차량입니다. 다음은 미션 쪽도 고장 코드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미션 쪽도 고장 코드 없는 것 확인하셨습니다. 이 차량 스캐너로 봤을 때 엔진 미션 정상인 차량입니다. 이어서 실내 상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계기판 보시면 실주행 거리 77,961km 보실 수 있겠고요. 다른 기타 경고등 들어오지 않은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옵션 하나씩 살펴보면요. 먼저 정면에 보시면 ECM 하이패스 룸미러 장착되어 있고요. 바로 앞쪽으로 블랙박스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내려오셔서 디스플레이 보시면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 영상 깨끗하게 잘 나오는 거 보실 수 있겠고요. 어라운드 뷰도 작동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열선 시트 전좌석에 들어가 있는 것 확인되고 있고요. 일렬은 통풍 시트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기어봉 아래쪽으로 보시면 오토 홀드와 전자 파킹 브레이크 확인되고 있고요. 핸들 옆쪽으로 버튼 시동, 핸들의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핸들 열선 확인되고 있고요. 왼편으로 보시면 후측방 경보 시스템과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 그리고 주차 감지 센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앉아있는 운전석 전동 시트 장착되어 있고요. 천장 보시면 선루프 장착되어 있는데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게 잘 작동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실내 상태 보셨을 때 전반적으로 굉장히 깨끗합니다. 앞쪽에 대시보드부터 보시면 크게 손상 오염 없이 말끔한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 디스플레이나 센터페시아 버튼들도 손상된 부분 없이 깨끗한 모습, 기어본까지도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핸들도 양호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시트 상태 보셨을 때 크게 찢어지거나 손상된 부분 없이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뒷좌석 포함한 보다 자세한 실내 모습 하차한 뒤에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차량 외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면의 보닛부터 보시면 눈에 띄는 큰 흠집 없이 전반적으로 말끔한 모습 보실 수 있겠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미세하게 리터치 들어간 부분이 있다는 것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헤드라이트 보시면 손상 없이 맑은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범퍼와 그릴 쪽 파손 없이 말끔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반대쪽까지도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 옆쪽으로 오셔서 휠 컨디션 보시면 굉장히 훌륭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프론트 핸더 보셨을 때 큰 흠집 없이 매끈한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 사이드 미러도 램프 깨진 곳 없이 전반적으로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도어 쪽 보셨을 때 문콕 자국이나 눈에 띄는 큰 흠집 없이 말끔한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 리어 휀더와 뒤쪽 테일 램프도 손상 없이 말끔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래쪽 범퍼 쪽 내려가기 전에 테일 램프 바로 아래쪽 보시면 리터치 들어간 부분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트렁크와 범퍼 쪽 전반적으로 말끔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래쪽 범퍼 쪽에 보시면은 미세하게 찍힌 부분이 있다는 것,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반대쪽 테일 램프 깨끗하고요. 리어 휀더부터 도어 쪽 보실 건데요. 문콕 자국이나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없이 말끔한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 이 차량 전동 사이드 스텝 갖추고 있습니다. 보시면 굉장히 부드럽게 작동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사이드 미러 보셨을 때 램프 깨진 부분 없이 말끔하고요. 프론트 핸더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 준수한 컨디션의 외관 확인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쌍용의 G4 렉스턴 쭉 살펴보셨습니다. 이 차량 전반적으로 양호한 컨디션 확인하셨는데요. 특히 굉장히 깔끔한 실내외 상태 보실 수 있었습니다. 이 차량 관심 있는 고객분들께서는 아래 보이는 실차 조번으로 연락하셔서 좋은 거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리뷰 마칩니다. 고맙습니다.